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이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였습니다만 코로나 재확산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소폭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십니까? 오늘은 NC소프트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최근에 출시된 신작 리니지 W의 어떤 그 성공 모멘텀이 가장 큰 주가의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1월 4일 리니지 W가 글로벌 12개국에 성공적으로 출시가 된 상황인데요. 11월 10일까지 일평균 매출이 약 120억 원 정도 발생하면서 9일차에 누적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돌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자재에 대한 어떤 실망감에 따른 우려감이 있었지만 리니지 W는 시장의 예상보다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그 흥행 성적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재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그 NFT 관련된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어떤 주가 상승에 대한 탄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NFT 게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다소 과열 구간에 진입한 것은 맞는 상황이지만 NC소프트의 주가는 아직까지도 그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IP 게임들이 NFT 게임에 조금 더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까지는 있는 대표적인 게임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리니지 W 흥행으로 주가가 상승 반전한 NC소프트 공략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지금 코스피 지수는 4흘 연속 하락입니다. 오늘 어떤 투자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그 반등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테마 섹터만 강한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11월과 12월까지는 어떤 그 개인 투자자들의 대주주 양도세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어떤 주가가 지수가 V자 반등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는 상황에서 수급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IT 대형주들 특히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 반도체 관련된 그 낙폭이 심했었던 종목들에 조금은 관심을 가질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중소형주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형주에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 관심을 조금씩 가지실 필요가 있는 지수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